이번 총선 민주당이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이틀 만에 다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의 당선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재판으로 의정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녁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선 압승 이틀 만에 이 대표는 이번엔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3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재판은 굵직한 사건들이 묶여 있어 진행이 더디지만 선거법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위증교사 재판도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3년 동안 어느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출마도 못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푸시업하고,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이 밖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당선인 10명가량이 각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